이수경의 러브 FM 스페셜 특집 초대 봄. 오늘은 새 책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을 출간한 김재동 씨를 모셨습니다. 보는 라디오고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주목받는 전문가 7인을 만나 나눈 주옥 같은 얘기들. 재동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라디오 방송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침에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쉬웠겠어요. 아침에 나오는 거는 네. 여전히 어렵죠. 어려워요?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네. 아침에 이렇게 그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했던 그 라디오가 네. 저한테는 진짜 굉장히 좋은 기억이고 네.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네.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제 시간대 말고 딴 데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은희 씨 네. 어머나 재동 오빠 오셨네. 대구에서 보고 있어 얘. 네. 오상훈 씨 재동 씨 왔다는 소식에 버선 팔로 달려왔습니다. 발 검사해 봐요. 김현주 씨 오늘은 어떤 어록이 나올지 기대돼요. 정말 많은 말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근 같은 한마디가 있는 사람 재동님. 와, 여전히 팬이 많으시네요. 일단은 요즘 근황이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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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네. 그 같이 사는 개 있어서 반려견이 있구나. 네, 네. 같이 사는 강아지라고 하기엔 좀 커서 개라고 네.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기견이었어요. 개는 그냥 좀 방황했던 것 같아요. 네. 재동 씨처럼. 예, 방황했는데 네. 저하고 같이 살게 됐고요. 네. 그리고 개 이름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저도 지금 원래는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네. 얘는 성명권 같은 거. 네. 평범한 개로 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 얘기 안 해요? 예, 그래서 얘는 좀 평범한 개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요. 아, 늘 될 수 있으면 네. 아. 이 아이는 그 그냥 보호하는 평범한 개로 살게 하고 싶어요. 아, 큰 네. 개인가 봐요. 지금 20.6kg. 오, 크다. 예, 예, 딱 제 3분의 1.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책도 쓰고 네. 포크레인 자격증도 따고 지게차 자격증도 준비 중이고. 지게차는 이번 달 정도쯤에 이제 가면 되고요. 네. 포크레인은 뭐 자격증이라고 보다는 네. 3톤 미만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대형 포크레인도 한번 지금 준비를 해 볼까 그러고 있는데 네. 3톤 미만은 네. 그 이수하면 네. 자격증 줍니다. 왜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그 농사일 도우는 데가 있는데 네. 네, 거기서 필요한 경우도 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복구 작업 같은 거 할 때 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땄습니다. 아, 네. 재봉을 배우셨다고 뜨개질도 잘하시고 우와. 네, 뜨개질은 그냥 안 뜨기 겉뜨기 정도만. 우와. 네, 섞으면 고무뜨기니까. 저는 네. 똥손이라 와 네. 부럽네요. 네. 똥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뭐 네, 재봉틀은 그리고 그 뜨개질하고 재봉틀이 네네. 묘한 중독성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 아무 생각이 없고 아. 네. 좋아요. 손에만 집중할 수 있고. 네. 네. 바느질에서 에코 가방도 만드셨던데. 네, 재봉틀 하면. 근데 그건 첫 수업이어가지고 네. 네.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두루룩 두루룩 박으면 되니까 그거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정신이 복잡한 분들은 괜찮겠네. 그리고 뭐 저 정신이 복잡한 사람도 괜찮고 네. 그 생각 많은 사람 뭐 두 개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다 좋습니다. 자,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인문학, 천문학, 우주 얘기까지 인터뷰 네. 대상이 된 분들이 지금 몇 분이세요? 7분인데요. 네. 네, 책 얘기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 두꺼워요. 네. 그 요즘 책들이 조금씩 얇잖아요. 네네네. 네, 저도 그런 책들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번 책은 7분이라 네. 얇을 수가 없었어요. 네. 워낙에 예,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많고. 네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도 어떤 분 신영복 선생님도 있고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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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복 선생님에 관해서는 신영복 선생님께 관해서는 김창남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요. 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좀 작은 세계, 미시 세계는 김상욱 쌤. 네. 그다음에 저 멀리 생각만 해도 좋은 별
우주는 심채경 선임 연구원. 네.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바라보는 건 뭘까? 우리 네네. 뇌니까 정재승 쌤한테 네. 네.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생명의 역사 같은 게 궁금하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건 이정모 관장님. 그다음에 내 돈은 어디로 가지? 왜 내 통장은 내 통장에 돈은 스치우듯이 지나가지? 네네. 이런 거 소득의 미래는 이원재 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공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이런 건 유현준 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쭤본 그 거죠.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은데.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모르거든요. 제가 몰라서 계속 물어보니까 네네. 여쭤보니까 네. 예,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고 네. 어떤 분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무식한 사람이 물어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네. 맨 처음 인터뷰한 물리학자 라면 면발이 가장 맛있게 하려면 김성욱 교수 체험에 의하면 라면을 어떻게 삶아야 된대요? 그 과학으로 한번 연구해 놓은 분야가 네. 부분이 있어서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네. 찬물에 끓이는 라면. 아 네. 그래요? 네네. 오. 찬물에 다는데 제가 끓여보니까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좋은 게 편리합니다 일단. 네.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면하고 스프 넣을 때 손 네, 네. 약간 뜨겁고 이렇게 김 올라오고 특히 안경 있는 네, 분, 네, 안경 쓰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찬물에 한꺼번에 넣고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넣어놓고 그냥 끓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면발이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한 번에 끝나는 느낌. 오 해봐야겠네 네. 이거. 아 좋습니다. 좋은 팁이에요. 예, 네, 네, 찬물에 한번 끓여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재동 씨 신청곡 네. 하나 들을게요. 뭐 들을까요? 저 태연 씨 사계. 사계. 네, 제가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요? 아 태현 씨 사계는 맨 끝도 곡으로 하고 맨끝 부분에 틀어주세요. 네, 손디아 네. 어른. 네, 손디아 어른. 나의 네. 아저씨 OST 가운데서 이거 준비해드리고 네. 김나연 씨 웬열 우리 2학년 딸이 25kg이에요. 아까 네. 반려견이 20kg가 넘는다고 했죠. 네. 공상과 하나 재동 씨 온 데서 일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기다렸어요. 네. 너무 반가워요. 부지런히 바쁘게 살고 있다니 더 좋아요. 허성님님 신간 홍보 많이 하시고 수경언니한테 핑크기 듬뿍 받아가세요. 핑크핑크합니다. 네. 정영님 씨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첫 장 첫 소절이 어떤 문장일지 정말 궁금해요. 네. 서점 가면 바로 만날 수 있나요? 네. 만날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이게 언제 나온 책이죠? 그리고 이게 책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네. 좋네요. 좋죠. 이게 나온 지가 지금? 지금 한 달 조금 더 됐나? 한 아마 달 정도. 겁니다. 네네. 네. 처음이 라면 얘기네. 네. 처음이 라면 얘기입니다. 네. 과학 네. 얘기인데. 자, 오늘 라디오 김재동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박영순 씨, 가 손대아 어른 듣고 싶었는데 마음이 통했네요. 이 곡 추천한 이유는요? 일단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 예. 되게 많이 그 막 펑펑 울면서 봤어가지고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누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예, 보기 시작했는데 네네. 한 이틀 만에 정주행하면서 아주 아주 소파가 흠뻑 젖었네요. 주인공보다 주변 인물에 굉장히 관심이 갔다고. 주인공 분들도 물론 좋았지만 저는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주점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그 어른 그 분이 그 막 이렇게 술 취해서 비틀거릴 때 네. 그때 생각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또 오해영 지은 작가의 작품이죠? 아, 예. 그래서 찾아서 지금 이 작가분이 쓰신 거 지금 다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다. 다시 봐야겠네. 못 봐갖고요. 아, 네네. 좋았구나. 네, 저는 좋았습니다. 아, 네. 서범숙 씨, 재동 씨 너무 반가워요. 책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김한수 씨, 와우, 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 재동이 형님이네요. 네. 입원하기 전에 서점에 들러 명심보암이랑 한 권 더 읽을까 하고 다른 책 찾아봤는데 이게 형님 책이었군요. 네. 왜 입원하실까? 어디 네, 아프세요? 그러니까. 8893 재동 오빠 책 사러 오늘 퇴근길에 서점 갑니다 하셨는데 네. 힘든 기간도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견디세요? 그렇고 저는 그 김국진 형님이랑 그 둘이 잘 통해요. 네, 스크린 골프 치면서 거기서 제 고민 같은 것도 되게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분도 말이 별로 없으시죠? 예, 둘 다 말이 없어서 편해요. 아주 좋습니다. 네. 보면 뭐 둘 다 별로 말이 없어요. 왔니? 네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리고 그거예요. 조용히. 네. 그리고 골프 워낙 또 잘 치시니까 김국진 씨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치고 난 다음에 김국진 씨가 저한테 제동아, 예 형님, 지금 네가 하는 거 있잖아. 예. 예. 그건 골프 아니야. 그 한마디. 네. 그거 아니야. 네. 네가 치는 건 골프 아니야. 골프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잘 치는 건 포기했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인맥이 화려하잖아요. 이 추천사도 유재석 이효리 써줬는데 네. 그 인맥의 비결도 궁금한데. 글쎄요. 그냥 아주 오래전에 제가 방송 아주 초창기 때 나왔을 때 핑클분들이 되게 복도에서 잘해주셨고요. 네, 라디오 네. 복도에서 그때 네. 저 방송 안 할 때인데 네. 촌에서 올라와서 챙겨주고 싶었나 봐요. 네. 뭐 먹을 것도 주시고 네, 네. 그냥 손님 할 때인데 그때 라디오 네. 손님 할 때인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 유재석 씨도 그랬고 다른 선배님들도 물론 많으셨지만 네.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한번 맺으면 오래가는. 지금 벌써 19년 됐으니까요. 아. 그리고 뭐 유재석 씨랑은 프로그램을 같이 오래 했었고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쟁반 노래방. 아, 네네, 쟁반 노래방. 네, 맞아요, 쟁반을 맞아. 원래 그 맞으면서 정든상이라. 아. 그리고 저희 집에 워낙 많이 왔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서문의 신영복 선생님 글을 인용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은 그 총량만큼의 기쁨이나 행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뼘 햇빛만큼의 기쁨이면 된다. 네. 아. 그 말이 되게 오래 남았었고. 네. 저도 살면서 그랬고 우리도 살면서 좀 되게 많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네. 그것만큼의 행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아침에 신발이 왠지 모르게 착 감기는 것 같은 날이 있고 네. 그리고 김치찌개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간이 기가 막히게 맞는 날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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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라면 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날이 있고 네. 그런 그리고 그 같이 사는 개가 사료 먹는 소리 뭐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 소소하게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도 문득 행복하세요 이렇게 문득 행복하세요 네. 그런 기쁨이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421 제동씨 온양역에서 헌혈차 얘기 들어주셨죠. 정말 감사해요. 그 아이가 치료 잘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이고야. 예. 조은희씨 김배동씨 네. 방송 출연 오랜만이죠. 지금 막 라디오 틀었는데 제동씨가 나오니까 갑자기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진짜요? 네. 네. 자, 퀴즈 하나 내주세요. 아, 퀴즈 제가 내야 되죠? 네. 제가 지금 이거 라디오 36페이지 네. 그렇군요. 네. 라디오를 오랜만에 해서 네. 근데 좋네요. 네. 자, 제가 이번에 낸 책 얘기네요.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은 퀴즈가 수준이 있네요. 다음 중 어떤 것의 제목일까요? 1. 책 2. 노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35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고릴라로도 받겠습니다. 네, 세 분에게 유기농 네. 쌀을 드릴 텐데 광고 듣고 끝까지 마무리를 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책이었고 유기농 쌀 받을 5분 이름 선거표 하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끝나고 확인해 주세요. 나선영 씨, 제동 오빠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쌀 오빠가 가져가요. 빠졌어요? 네, 제가 좀 가져갈까요? 살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 빠졌다 그러시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결혼은 안 하세요? 왜? 다른 사람이 결심해줘야 합니다. 아, 제동씨 결심이 아니라 다른 네. 사람이? 아, 다른 사람이 해줘야 제가 하죠. 네. 할 마음은 있고. 아니, 당연하죠. 네.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뭐 연애. 어떤 형태로든. 그쵸, 연애든 그쵸. 뭐 함께 사는 것이든 네네. 뭐 동거든 네. 뭐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그분이 결심해야 돼. 당연하죠. 그분의 결심. 네. 그분이 결심하면 저는 합니다. 아니, 정치도 꾸준히 아마 제의가 올 텐데 그런 마음은 없고. 그쪽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제가 안 합니다. 이번에는 제동 씨가 네. 결심해야 되니까. 네. 그쪽이 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네. 전화 주신 분들 들으셨죠? 안 해요. 네. 태연의 사계 마지막 곡 고른 이유는 뭐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고 19절 중에 네. 저녁까지 혼자 걸어도 6월의 맨 앞까지 혼자 걸어도 오른편이 허전하지 않을 것 같다. 당신의 오른편도 연일 안녕하실 것이다. 와. 이게 그 본편지라는 이문재 시인의 시인데요. 이문재? 네. 이문재 시인의 시인데요. 이 시 읽으면서도 그렇고 이 노래 들으면서도 그렇고
늘 이렇게 약간 힘이 나면서도 뭔가 이렇게 슬퍼도 괜찮다 이런 느낌. 아 그렇군요. 막내 PD에게 써준 글이 혜운님은 옳다. 여기에 완전 지금 감동하고 있네요. 네. 어떤 마음이든 늘 옳다. 청취자분은 옳다. 네. 오늘 제동 씨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에러.